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오빠를 죽인 뺑소니범이 맞다고요? 내가 꿈속에서도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범인이 강차야 씨라고요? 미안해, 동민 씨. 정말 미안해. 도대체 왜 그랬어요? 왜 우리 오빠 그 차디찬 땅바닥에 버려두고 도망갔냐고요? 도대체 왜? 뭐라고 말이라도 해봐요, 어서! 차연 씨같이 착한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제발 무슨 변명이라도 해보라고요, 어서! 지금 내가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알아요? 당신을 사랑했다는 거예요.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랑한 내가 후회돼 미치겠다고요. 차라리 날 사랑하지나 말지 그랬어요. 그럼 이렇게 아프고 죽을 것 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. 나랑 힘찬이한테 상처 주지 않겠다면서요. 근데 이게 뭐예요, 이게?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, 이게! 동민 씨.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. 우리 힘선이한테 또 뭐라고 얘기하고요? 차연씨가 알면 좀 알려줄래요?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 좀 알려달라고요. 내가 어떻게 할까? 내가 어떻게 하면 동희 씨랑 힘찬이한테 용서받을 수 있을까?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만 빼고 차연 씨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. 아시겠어요? 동민 씨. 그러니까 다시는 나랑 힘찬이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.